싶었대요, 우리. 두 분이 너무 나오고 싶었대요. 너무너무 팬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블랙핑크 처음 봐요. 나도 처음 봐요. 처음 봐. 다들 초면이에요. 평소에 너무 팬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걸그룹에 오면 이제 키의 표정이 아 굉장히 밝아지고 너무 좋아한다지만 선배로서 인사 좀 나눠요 키. 안녕하세요. 저희 몇 주 전에 봤어가지고 모르셨죠? 저희가 일부러 리허설 보려고 의자 앉아있고 이랬는데. 아 진짜요? 일부러 일찍 갔대요. 리허설 보려고. 네 일찍 가서 이러고 봤대요 이렇게. 아니 아니 그렇게는 안 봤어. 이제 내 차례니까 당연히 앉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보는데 야 저건 아니다. 보카솔로. 보카솔로. 저희가 그 사전에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놀토 매니아라서 그런지 자리 선정에 굉장히 예민하셨어요. 예, 일단은 로제 같은 경우에는 해리 나래언니 옆에 무조건 앉고 싶다고 했는데 예, 이유가 특별한 이유. 언니. 어머 진짜 로제 씨가 돋보이는 자리를 안 해. 이 자리가 괜찮겠죠. 괜찮지. 괜찮지. 붙어줘 붙어줘. 예뻐 보이는 자리. 괜찮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 제가 그 응답하라를 너무 재밌게 봤어가지고 꼭 뵙고 진짜 재밌지. 또 저희 엄마가 또 나리 언니. 엄마가 같이 아니 아니 같이 팬이에요. 엄마가 팬이에요. 저희 엄마는 닮았어요 이런 게 그래서 엄마가 꼭 친해져 갖고 오라고 해서 근데 저도 평상시 너무 좋아해가지고 되게 기대하고 왔어요. 아무리 고마워라. 지수도 그렇죠. 동영과 키 사이에 앉고 싶다. 네 맞아요. 진짜 키 선배님은 뭔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맞다고 하시는데 가끔 틀리실 때가 있고 동영 오빠께서는 이제 한 글자씩 되게 히든으로 제가 이 사이에서 자주 없는데 가끔 없는데 가끔이었어요? 그걸 조율해서 제가 이렇게 맞춰서 맞추고 가겠습니다. 조율자 역할을 하겠다. 노래 이렇게 듣는 거는 잘 들어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안 들리더라고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여기 있으면 더 안 들려요. 그렇죠. 여기서 더 안 들릴 것 같아서 그래도 저 스피커 앞에 가서 들으려고요. 바로 다로. 컨닝해도 되나요? 컨닝. 그럼요. 마음대로. 제가 제 거 지울게요. 하나씩 던져주세요. 저 화면에 나오고 싶어요. 그 제일 마지막에. 욕심나지. 매주 나오면 좋겠다. 지수 뭐 아, 지금 맥락 없이 그냥 매주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 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되게 크게 얘기했어요. 혼잣말. 네. 아 근데 게스트 지금까지 나온 분들 중에 제일 열심히 봤어. 저희 프로그램을 제일 열심히 봤고 네. 너무 되게 기쁘다. 제일 바쁜데 제일 많이 봤어. 맞아.